지금 대정성에 이 동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동쪽 성이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이제 북쪽 성이 되는데 이 대정성은 조선 초기에 제주도가 이제 삼읍으로 나눠지는데 제주목, 한라산 북쪽에 제주목, 그 다음 한라산 이 서남부 지역의 대정현, 그리고 동남부 지역의 정의현으로 삼읍체제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대정현의 현성터입니다. 예전에 성의 흔적이 그런 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여기가 대정성의 동문자리입니다. 지금 동문 예전 그 흔적은 사라져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성문을 에워쌌던 둥글게 쌓았던 이 옹성이 이렇게 옹성의 좀 이 기단부 이 모습이 그런 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들이 크죠, 엄청. 예. 그래서 예전에 성의 어떤 그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대정성의 성문 앞에 있던 옹중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돌나르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전 18세기 영조 임금 때 세웠다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좀 더 오래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 이 옹중석 돌나르방은 보통 그 관청이 있는 이 성에 그 바로 성문 앞에 수호석 비슷하게 이 성을 지켜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워진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 제주성 앞에 있었다는 그런 그 돌나르방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나르방도 보면 제주 성문 앞에 있던 것과 대정현, 정의현 앞에 있는 것들이 좀 이런 모양이나 크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이 좀 그 부드러운 그런 모습과 아니면 좀 웅장한 모습 이런 질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정현성을 지키고 있던 이 돌나르방은 상당히 좀 아담하면서도 오히려 제주의 그 이 현무암을 활용해서 좀 그 뭉툭한 모습으로 이 제주 사람들의 어떤 온화한 모습 내지는 곡선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돌나르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세워진 비석은 제주 대정 삼의사 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대정성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당시 밀란의 대표 장두로 나서서 밀란을 이끌고 결국엔 밀란이 일어났던 1901년 10월 달에 서울로 잡혀가서 거기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리원에서 최종 그 교수형 판결을 받고 10월 10일 날 서울의 청파동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그런 제주도민을 어찌 보면 밀란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죽어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재수와 그다음 그 저쪽에 중문의 예래 마을이 있는데 예래 출신의 오대현, 그다음에 중문의 또 월평 마을이 있는데 월평 마을의 강우백, 이 세 사람의 장두를 기려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세 의사 삼의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서
이 비석을 세운 것이지요. 예.